이 프로그램은 KBB 한국불교방송, 방송포교 후원단체 천불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권서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불교문화재는 보물 제244호 대구 동화사 비루암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입니다. 대구 동화사 비루암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 사찰에 있는 통일신라의 불상입니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244호 동화사 비루암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불교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문화재, 보물 제244호 대구 동화사 비루암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함께 보시죠. 민회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그와 사촌간인 왕자 심지가 863년 비루암의 창건과 동시에 봉안한 높이 1.29m의 불상입니다. 후분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대자와 강대를 모두 갖춘 완전한 불상으로 중후하면서도 안정된 구도를 보여줍니다. 둥근 얼굴, 작은 백호, 부드러운 곡선의 눈썹, 바로 뜬 눈, 평범한 작은 코와 입, 단순하고 감량한 귀 등 단정한 상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선의 세계에 빠진 선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얼굴의 특징은 신체에도 그대로 묘사되어 좁아진 어깨와 양감 없는 단정한 체구, 직원인을 짓는 두 손의 안정된 자세 등은 생동감이나 긴장감 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8세기 불상에 비해 어깨는 뚜렷하게 좁아졌으며 가슴은 평평하고 하체의 처리도 역시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축되고 둔화된 표현은 9세기 중엽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상 양식입니다. 대인은 양 어깨를 감싼 통견으로 얇게 빗은 듯한 평행의 옷주름이 신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팔이나 앞섬에는 섬세하고 규칙적인 옷주름이 평면적으로 묘사되어 다소 형식화되고 추상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 다리를 위로하여 가부좌를 튼 다리와 무릎을 감싸고 흘러내린 옷주름 등은 유려한 곡선을 이루면서 신체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통견의 대의 안에는 네일을 입었고 직원인을 결한 왼손 바로 아래에 네일을 묶은 띠매듭이 표현되었습니다. 광배는 주형 거신광배로서 8세기 광배 양식과 유사하면서도 훨씬 복잡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즉 거신광 내에 두광과 신광을 구분하여 화려한 보상화, 넝쿨무늬, 연꽃무늬 등을 가득 배열하였습니다. 두광 신광의 선을 따라 구름 위에 결과부자한 화불 8구를 배열하였으며 두광 신광의 바깥에는 불꽃무늬를 묘사하고 가장 윗부분에는 삼중불 형태의 화불을 배치하였습니다. 대자는 통일신라 시대에 가장 유행한 3단 팔각 대자인데 상대와 하대에는 연꽃무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거의 원통형에 가까운 팔각의 중대에는 구름무늬와 괴수무늬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섬유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꽃무늬는 8세기의 연꽃과는 다른 섬세하고 화려한 것입니다. 중대의 안상에 부조된 상 역시 형태와 선에서 섬세함이 잘 표현되어 있고 불상과 관련된 사실이 비루암 석탑 조성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신라 말기 조각 양식의 편년에 절대적인 자료가 되는 귀중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방송,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불교문화재,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